전 세계의 백이성 역사 강사를 유튜브로 검색하시는 많은 유튜브 유저들 안녕하십니까? 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독자 13,000명 돌파 기념 스페셜 토크쇼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지난 두 달 동안 8월 1일부터 이 방송이 릴리즈 되는 게 10월 한 1일쯤 될 테니까 도대체 지난 두 달 동안 한국하고 일본하고 뭔 일이 있었던 것인가? 정부 간에요. 예, 친구 지간 말고요. 아시겠죠? 국제전화하고 뭐 한신 분들 말고. 도대체 아베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특별한 손님 한번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옆에서 벌써 막 이 한 분 더 계시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틀려요. 누구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에서 온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 시흥? 네, 멀리서 왔습니다. 네, 그 1만 3천 명? 10만 3천 명 아니라 1만 3천 명. 네. 13만 명이라고 해주시죠.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까지 백이성 그 강사님께서 방 가수라고 하려고 그랬죠. 이렇게 활약하실 줄은 사실은 조금은 네.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본어 무작정 따라하기에 보조 작가셨습니다. 자기가 작가라고 하니까 아니래. 그거 내가 어떻게 해요? 네. 아, 작가는 아니었고요. 네. 제가 YBM에 있을 때 그 이제 중급의 그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이제 촬영했었죠. 예.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일본 전문가가 누굴까? 저는 우리 왜냐면 여기 테헤란노 대학교라고 하는 데서 제가 그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테헤란노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에 서초대가 그 전신이었거든요. 3월 달에 제가 억만장자 브랜드 텔링이라는 걸 강의하고 있을 때 이분이 뭐 하셨냐면 일본 무작정 여행 떠나볼까 이걸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폭망하셨습니다. 폭망하셨습니다. 누가 떠납니까? 누가? 그러니까 지금 막 억만장자 브랜드 텔링 그거는 뭐 아유 저의 아주 대표 콘텐츠가 돼가지고 10월 달에 이제 시즌 2 하는데 이분은 시즌 2를 제작했다가는 전 국가적인 저항에 휘말릴 수 있다 이래가지고 네. 학과 개설을 포기하신 아우 정말 포기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제가 예. 원래는 하려고 했다가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예. 아니 그 이제 그 2를 제작을 할 수는 없고 제가 일본어 배워서 일본 기사에 댓글 달아볼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했었어요. 아, 댓글? 그렇죠. 그렇죠. 일본어를 배워서 외국어에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라이팅. 네. 일본어를 배워서 댓글 달아볼까? 네. 근데 지금 아직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고 예. 이제 무역 전쟁이 끝나기 전에 예. 한번 개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예, 그 뭐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 아는 그 제 잘 아는 저 기자 하나가요. 맨날 뭐 하다가 곤란해지면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러거든요. 예, 누군지 아실 거예요. 기자님 혹시 그 기자님이시죠? 예, 네. 운영위원장이라고. 네. 예, 한국과 일본의 지난 두 달간 이야기 총 세 파트로 나누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세 개로 공개될 겁니다. 예, 우선 첫 번째 1부 여행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8월 1일 날 그 조치가 시행되기도 전에 7월 달부터 벌써 일본 여행 가지 말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러면은 도대체 여행은 제일 먼저 왜 여행부터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희가 지금 보면 그 한국인들이 사실 어떤 관광 쪽에서 봤을 때 일본 여행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아, 동남아가 네.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새로 아는 사실. 네, 높은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경제보복 조치의 얘기나 아니면은 경제보복 조치가 있기 전부터도 어떤 혐한이나 그 일본의 감정이 서로 있었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일본 여행에
좀 안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뭐 물건을 안 사기 운동, 이제 시행을 안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에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미미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한국은 이제 이러다가 말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러다가 말 거야. 그렇죠. 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네. 정말 아 이러다가 말질 않는구나라는 아. 이제 상황이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네. 그 전부터도 이제 저희는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여행이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여행 가서 우리가 지방을 하나 가도 그 지방이 100명 이상만 서울 사람들이 가도요. 그 지방의 경기가 조금 삽니다. 그럼요. 돈을 쓰고 오거든요. 일단 숙박비 결제해야 되죠. 글램핑을 하더라도 돈 내야 그렇죠. 되죠. 밥 사 먹어야죠. 음료수 사 먹어야죠. 뭐 애들 모기에 물리면 그 약은 그 현지에서 보통 삽니다. 네. 왜냐하면 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100명, 1000명이 쌓이면 그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죠. 네. 일단 운송수단이 해외여행이니까 비행기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바로 맞아요. 들어오고 뭐니 뭐니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일본에 혹시 미야기라는 현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미야기요? 못 들어본 사람이 더 많을걸요? 그래요? 구마모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후쿠이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 서울 사람들 뭐 다 저기 여수 이런 데 자주 놀러 가세요? 아니죠. 여수분들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끝이잖아요. 끝. 네. 그러니까 그런 데는 다 일본의 지방이고 소도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 산업도 없고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돈 쓰고 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이제 오사카나 도쿄 이런 대도시보다는 그 지방 이제 소도시들 뭐 도토리현이 이제 좀 정말 많은 타격도 도토리가 이거 돗돌이 네 도토리현이요 맞죠 네, 맞다 네 맞췄다 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소도시들이 네. 굉장히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여행객이 급감함으로 인해서 겪는 그런 힘든 상황에 부딪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바로 바로 현금이 들어올 텐데 그렇죠 그게 안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까요. 한 달, 두 달, 네. 예, 이렇게 되면은 그 현주들은 좀 이상하겠죠. 아, 네. 이제 아마 그게 이제 네. 저희 그 저희 토크에서 이제 뒷부분에서 아마 이제 그게 아마 다뤄질 것 같습니다. 야, 제가 네. 예고편 아주 제대로 때렸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럼 주로 어떤 지방들이 있습니까? 우리 네. 우리 저 학과장님께서 한번 쫙 읊어 주시죠. 지금 예. 제가 이제 지금 이제 한일 관계가 지금 이렇게 악화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불매 운동도 하고 있고 뭐 이제 개개인마다 그다음에 이제 여행을 안 가는 어떤 그 이제 안 가고 안 사고 네 뭐 이런 운동을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떠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뭐 꼭 뭐라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럼요. 예, 네. 뭐 이게 그래서, 무슨 뭐 공식화된 네. 나라의 운동도 아니고 네. 이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고 싶은 당신에게 예.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곳이 있다면 예, 예. 이제 좀 홋카이도에 네 하면은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홋카이도라면 뭐 삿포로 아 삿포로 예. 그렇죠 보통 저 야구장 때문에 그 삿포로 그렇습니까? 맨날 그 텔레비로 이렇게 봤었습니다. 네 삿포로가 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곳은 BA라는 곳입니다. BA 네. BA를 가시면 또 밑에 이제 후라노도 같이 이제 돌아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그 홋카이도 하면은 삿포로 삿포로 하면은 삿포로 맥주 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 겨울에 또 여행을 많이 하세요. 이제 안 먹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요즘에 가게에서도 많이 이렇게 뺀 것도 있더라고요. 맥주 불매운동 장난 아니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BA는 눈이 굉장히 설경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경이 펼쳐지고 거기에 이제 뭐 자작나무가 이제 심어진 곳이라든지 크리스마스 트리 그다음에 저희 마일드 세븐 언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일드 세븐 언덕? 네. 네. 저 죄송합니다. 제가 담배를 안 펴가지고 그냥 네. 상품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언덕이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이제 그 예. 화보 같은 어떤 촬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홋카이도에 계신다면 비에 있는 그 마일드 세븐 언덕 사진이 여기에 나오는 게 좋을까요? 이쪽에 나오는 게 좋을까요? 마일드 세븐 아니 뭐 이런 네. 그 우리 나중에 촬영 나갈 때의 이런 사진들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뭐 개인적인 위에 이렇게 붕 띄우는 게 좋지 않을까? 아, 내가 그 생각을 해봤어. 네, 그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그 와. 그렇게 비슷한 사진을 촬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이 이 방송 보고 오해하겠습니다. 일본 여행 가라는 거야? 저렇게 저렇게 멋있는데 이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네. 아니라요. 네. 이렇게 좋은 민간 교류를요 아베가 망쳐놨다는 그렇죠. 걸 지금 내가 얘기하는 네, 거예요. 이제 맞아요. 그 이제 다음 편에 제 얘기가 나올 텐데요. 야, 이걸 꼭 명심하고 네. 보세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오사카는 지금 일본 여행을 가장 많이 가는 도시 중에 한 곳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오사카에 가신다면은 저는 그 아베노 하루카스 300이라는 아니 왜 이름이 또 갑자기 아베 네.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덴노지 공항과 연결이 됩니다. 아 이것도 갑자기 왜 덴노야?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시면 이제 전망대에서 그 일본의 그 어떤 야경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다음에 이제 미야자키 이제 규슈에 있는 미야자키에 가시면 그 뭐가 있냐면요 모아이 석상이 있어요. 혹시 모아이 석상이 어디에 있는 건지 아십니까? 저기 그 이스터 섬인가? 그렇습니다. 예, 네, 칠레에 있는 이스터. 저 뭐 대서양 저 대서양이 아니라 그렇죠. 태평양 저 멀리. 네. 예, 예. 이스터 섬에 있는 그 모아이 석상을 그 미야자키현에 가시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여기에 모조품을.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 일본 그 이스터 섬에 있는 그 이제 그 모아이 석상이 그 지진으로 인해서 다 이제 좀 손상이 되죠. 근데 그거를 다시 복구하는데 이 일본이 도움을 줍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재건을 여기서 이제 모조품을 만들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요. 대상. 그러면서 이제 네, 미야자키에다가 이 모아이 석상을 만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칠레까지 가기에는 정말 그 있잖아요. 이용 말리에 비행기 두 번 갈아타야 되고요. 네. 그래서 네. 미야자키현에 가시면 네. 이 모아이 석상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모아이 석상은 여러분 이스터 섬에 가서 보시려면요 그 헬기 있잖아요. 네. 그거를 타고 네. 7시간을 날아가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래요. 산티아고 밖에 출발할 데가 없어. 내가 가본 게 아니고요. 제가 그 무슨 여행 뭐 론리 플라넷 이런 거 봤을 네.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예.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이스터 섬이라는. 개인 헬기는 갖고 계시. 저 행복 전도사 아닙니다. 행복하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네. 예. 그래서 네. 그 세 군데 이래 보십시오. 일본이 우리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비행기 시간도 짧게 걸리고. 짧게 걸리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행 가기가 쉬웠어요. 뭐 대마도도 그렇고 여러분. 오키나와도 그렇고 6월 달만 해도 제 와이프 친구도 오키나와에 애들 데리고 갔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여보 사랑행으로 갔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시죠 여러분? 여보를 놔두고 네. 애만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세상에 이렇게 민간 교류를 민족적 감정으로 막아버리고 마음이 상했으니까 얘는 가가지고 좋은 교류를 하고 뭔가 좋은 그랬을 때문에 관광 산업이 확 죽지 않았을까요? 아, 관광 산업이 정말 많이 죽었죠, 그렇죠? 네. 참, 하지만 아유, 예. 그 관광 산업이 일본에 어느 여파가 없을 것이다라고 일본은 보고 있었어요. 사실은 뭐 너희들 안 와도 뭐 우리는 굳이 그렇지 않다라고 했지만 그 통계에 보면 사실 지금 어느 아시아에서 저희 한국인의 가장 많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국, 그 다음 이제 대만, 그 다음 홍콩 순으로 되어 있고요. 지리적으로만 네.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자료를 보면 8월 달에 정말 한 46%로 급감을 했어요. 네. 야, 한국 사람들 또 한다면 하는군요. 한다면 하죠. 네.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안 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이고 아마 이게 장기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한국에는 또 그런 어떤 뭐 피해 여파는 없느냐?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 저희 지금 이제 관광업계에서 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관광객이 안 오고 와가지고도 좀 여러 가지 뭔가 행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그 행동이란 게 다 돈 쓰는 행동일 텐데. 네네네. 그러면은 100원 쓰고 갈 사람이 50원밖에 안 쓰고 갈 거다라는 거죠. 분명히. 네. 3박 4일로 올 건데 1박 2일만 하고 간다든가 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본에 이제 그런 여파도 있고 저희 한국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항공이 이제 그 취소가 되는
것들 때문에 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관광업계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그 지금 무급 휴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무급 휴가요? 네네 발생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아이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정부적인 차원에서 뭐 어떻게 해줄까도 있지만 국민 개개인이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민족적인 감정이 있다 보니까 한국 쪽에 여행사 하시는 분들이나 일본 관광이나 청소년 교류나 뭐 공무원들 연수 쪽으로 이렇게 그동안 생업을 하셨던 분들이나 그 사장님이셨던 분들은 말도 못하고 말도 못하죠. 네 어려워요 이렇게 말도 못하고 아 정말 답답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정말 저는 뭐 일제 강점기사 사실은 이랬다 아베를 막 확 까는 이런 방송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분들의 어려운 심정은 정말 이해합니다 제가. 예예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지금 가져오신 자료를 보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열받는 저 야스쿠니 신사도 보이고요. 아, 예. 네. 그다음 근데 저기 보니까 네. 그 가마가사키 네. 부시다 신사 아. 예 이런 그 두 군데가 보여요. 네. 저 두 군데에 대해서 각자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아, 자 이거는 예.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일본 여행을 떠나셨다면 뭐 주의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해주신 네. 주의해야 될 곳. 네. 네. 야스쿠니 신사와 그다음에 이제 뭐 교토에 있는 청수사 도요쿠니 신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가마가사키인데요. 이곳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사카에 있는 곳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빈민 슬럼가가 됩니다. 아이린 지구라고도 일본도 하죠. 슬럼가가 있다. 그럼요. 곳곳에 아하.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이제, 네. 근데 이제 특히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뭐 일단 입구에 들어서고 뭐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낌새가 있으면 안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이제 숙박업에서 네 숙박업에서 이제 요즘에 그 뭘로 많이 가죠? 에어비앤비인가요? 에어비앤비. 네 그렇게 많이 가시는데 아, 거기에, 방 하나 빌려서 가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거기에 이 곳이 좀 올라오기도 해요. 왜 그러냐? 값싼 숙박료 때문이죠. 싸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값싼 숙박료 때문에 배낭족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낭족들이 이 지역의 숙박업소를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성들끼리의 어떤 여행이나 이제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이라면 이곳에 이제 숙박업소를 잡는 것은 너무 값싼 숙박업소는 왜 이렇게 쌀까라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싼 게 비지떡입니다. 비지떡입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야스쿠니 신사에서 이제는 모르시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요? 네. 야스쿠니 신사는 뭐. 네. 초등학생도 압니다. 그렇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초등학생들도 아는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가서 해맑은 표정으로 사진을 찍으며 합장을 하는 모습도 간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베가 합장해도 난리 나는데. 그렇죠. 굳이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다 하고 뭘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야스쿠니 신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셔서 그런 경험,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도요쿠니 신사, 네, 도쿄에 있는 여기는 기요미즈 테라라고 저희 또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네. 그렇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사카 쪽이었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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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덤이 예. 있는데 이제 조선 실패에 그 패배의 책임감을 물어서 사실은 이 무덤을 폭파했었어요. 없앴었어요. 폭파. 네. 도쿠가와가 그냥 놔뒀을 리가 없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다시 이제 이 생애를 다시 이제 재평가하면서 이제 이곳에다가 기요즈미 테라에다가 다시 이 무덤을 재건합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이 무덤의 바로 옆에 꼭 들려보셔야 될 곳입니다. 이곳은 굳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뭔가 충격적인 게 나올 것 같아요. 아마 네. 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요즘에는요. 네, 미미즈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미즈카. 딱 미미. 알겠습니다. 네. 요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귀무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거 아는지 아십니까? 네. 밤에 잠안올 때 듣는 ASMR에 보면 네. 미미카키땡이라는 게 나와요. 그 미미카키땡은 귀청소라는 뜻이에요. 귀청소요. 그래서 내가 미미라이가 귀구나. 아, 반번에 알았죠. 근데 네. 원래는 이게 코무덤이었어요. 코무덤이었는데 약간 일본인 본인들도
이게 좀 끔찍하고 찝찝했는지 귀부감으로 네, 바꿨습니다. 근데 이 미미즈카 옆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또 놀이터 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좋겠습니다. 해맑은 아이들은 거기 이제 놀이터에서 놀고 있죠. 예. 근데 그 놀이터의 이름이 또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미미즈카 공원 놀이터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귀무덤 공원. 네. 뭐하잖아. 근데 이 귀무덤이 또 이제 이상한 민족이에요. 네. 뭐냐? 예. 뭔지 아시죠? 알죠. 바로 임진왜란 때, 그렇죠. 정유재란 때, 네. 다이묘들이 돌아와가지고 만약 본국을 돌아가게 되면은 네가 얼마만큼 전쟁에 공헌을 했느냐를 가지고 그렇죠. 농공 행상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농공 행상을 할 때 그 사람 머리를 다 잘라가면은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만큼 죽였다라고 할 경우에 머리를 다 잘라가면 배가 어디 좁아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귀하고 코죠. 예, 네. 예. 이런 비참한 난 정말 예.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일본 여행을 꼭 가신다면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곳을 좀 주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미미즈카나 이런 곳에 가셔서는 꼭 한국인들의 어떤 그 조선인들의 그 위령을 넋을 기리는 좀 마음을 갖고 오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제가 그 2008년도에 신혼여행을 네. 일본 도쿄로 갔을 때에 네. 사람들 참 취향 특이하다 그랬습니다. 파타야나 뭐 이런 데 안 가고 왜 뭐 도쿄로 가느냐. 아, 제가 2월달에. 그 얘기 좀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 가실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셔서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가서 네. 예. 가서 저는 도시들을 이제 보면서 예. 정말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일제강점 기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 이 새끼들 잘해놓고 사네. 내가 진짜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그런 강제 징용에 이은 그 무노 그러니까 그 무임금 노동, 무임금 혹사 노동의 그 대가로 이렇게 이 기업들을 발전시켜서 발전은 무슨 개뿔 혹사시킨 대가로 임금도 안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 키워낸 기업으로서 제조업을 키우고 이렇게 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분노에 차서 돌아댕긴 거죠. 아. 예, 제가 그 일제시대 때 그거 같아요. 일제강점기 때에 그것도 일제시대라 그러면 또 댓글에서 뭐라 그래요.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때에 그 장덕준 기자 여러분 동아일보에 제가 그 강제징용 2부에서 말씀드린 그 장덕준 기자의 거의 성격 그대로 댕겼습니다. 막 씩씩거리면서 이 새끼들 잘해놓고 사네 하면서 내가 막 흥분하고 이러니까 네. 우리 와이프가 3일 만에 한마디 했습니다. 그만해! 우린 지금 신혼여행을 왔는데 그러니까요. 어쩜 이렇게 신용제 받는 거야. 신혼여행 가시자마자 돌아오셔갖고 예. 바로 예.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혼났죠. 그럴 뻔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제가 일제강점 기사를 한다니까 그거는 네. 뭐 안 하겠느냐. 아. 당신 성격이 지금 이 상황인데 네. 예.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 김세현 학과장님과 방송을 찍는다고 하니 와이프가 네. 그분은 오빠와 생각이 다르지 않느냐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거는 고정관념이다. 네. 천만의 말이다. 똑같다. 그쵸,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우리가 이제 일본을 우리가 간단 말이에요. 가면은 주로 그러면 학과장님은 주로 일본을 가시면 어디서 주무셨습니까? 아 저는 사실 혹시 일본에 별장이 있고 뭐 그런 거 아, 네. 해외 부동산을 소유하고 네. 있다든가 뭐 그런 거 아니 거예요? 일본이 네. 숙박비가 사실 너무 비싼 것 같아요. 항공편은 사실 지금 뭐 저가 항공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특가도 있고 간혹 이제 그 얼리버드 항공 예약으로 가기도 하는데요. 사실 숙박은 그렇게 이제 싼 곳에서 머물기가 이제 뭐 여성이기도 하고 그 에어비앤비에서 뭐 예, 좀 이제 머물기가 좀 힘들어서 힘들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제 그 사촌 이번에 제가 최근에 갔다 온 게 2017년도였던 것 같아요. 네, 좀 한참 좀 됐죠. 그때 이제 혼자서 아이 둘을 데리고 네, 떠났습니다. 2월에.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숙박을 어디서 머물까 하다가 이제 마침 그때 당시에는 저희 그 사촌 여동생이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제 여동생이 있어서 지인척. 네, 네, 그곳에서 이제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제 숙박비가 엄청나게 세이브가 됐죠. 근데 천만 이제, 다행이네요. 네,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사실 한국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본의 숙박비가 조금 더 많이 비싸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그 뭐죠? 그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가게 되면 조금 저렴한 숙박 없어도 좀 가능하지 않나. 네. 근데 아직 에어비앤비를 제가 이용을 안 해봐서요. 얼마나 더 싼 숙박과 얼마나 더 좋은 곳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어비앤비 사용이 이미 뭐 10번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대부분은 에어비앤비가 그런 게 있어? 그거 가면 좋아? 이런 분들이 뭐 아마 거의 절대 다수일 거예요. 아무리 그래봤자.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네. 에어비앤비를 많이 활용하신다 그래요. 특히 종로구하고 중구 쪽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에어비앤비로 집을 이렇게 내두고 자기도 한 3박 4일 지방의 목포나 이런 데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거는 또 몰랐네요. 그래서 사실 에어비앤비가 이게 세금 관계도 좀 불명확하고 그렇죠. 아직 국세청에서 안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로 그러니까 뭐 민박집으로 신고해 놓고 에어비앤비를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식사는 주로 아기들을 데리고 간 걸로 제가 알거든요. 네. 식사를 그 까부는 애들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할 때 한국은 식당에서 애들이 이렇게 뛰어다니고 고함 지르고 어지르고 이래도 네. 아이고 귀여워 뭐 괜찮다 네. 이러는데 일본은 또 그런 거 끔찍하게 싫어하지 않나요?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토크를 나눌 그 다음 이제 혐한으로 살짝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혐한 것까지 넘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몰인정한 사람들을 봐. 네네. 예. 제가 이제 남편하고 이제 같이 안 가고 저 혼자서 이제 아이들 둘을 데려가니까 그 전에 약간 혐한이 걱정이 되긴 했어요. 특히 오사카를 갔다 왔거든요. 아무래도 여사 혼자 몸으로 애 둘 데리고 그렇죠. 간다는 게 네. 예. 무슨 일이 발생하진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이 있어서 아이 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이제 신신당부를 해두었습니다. 밤에 돌아다닐 때 절대로 큰 소리로 한국말로 엄마에게 떼써서는 절대 안 되고 네 그랬더니 아이들은 왜 안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갔을 때 어떤 규칙이나 규율을 잘 이제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미리 좀 대화를 나누고 갔습니다. 늘 대중교통이 아닌 이제 자가용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중교통을 일본에 가서 이용을 하잖아요. 엄청 다리가 아팠나 봐요. 밤에 길바닥에서 이제 눕기 시작하고 떼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유. 네, 그래서 거의 정말 입을 틀어막는 행동으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맛집을 못 돌아다니고 사실 어디를 가장 많이 이용했냐면요. 그 사촌 여동생의 그 숙소가 있는 곳에서 한 5분 정도 떨어진 그 도시락집을 거의 삼시세끼 그곳에서 일본 말로는 이제 벤또 야상에 예, 가서 네. 네. 거기서 거의 한 하루에 두 끼, 한 끼 이상은 꼭 해결했던 것 같아요. 네. 맛있었나 봐요. 맛있습니다, 사실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우리가 식민지라고 하는 아주 그 아픔의 역사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교류의 대상입니다. 기업들이 일본 그과의 기술 협력을 한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뭐 여러분 포카리 스웨트, 게토레이, 뭐 여러분 비트 있죠, 세제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애들 이거 왜 거품 이거 손에 뭐 아이 깨끗해 뭐 이거 있잖아요. 이거 다 일본 제품입니다, 여러분. 그게 꼭 유니클로만 일본 제품이 아니에요. 도요타, 혼다만 일본 제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 일본 제품이에요. 우리가 저희 세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75년생이니까 저희 세대 형님뿐만 아니라 그 앞 세대만 해도 겨울 되면 보온밥통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전부 다 코끼리표 보온밥통이었어요. 뭐냐? 그 마스시다 전기 제품이라는 거죠. 네. 지금 패나소닉이라고 하는 네. 그 제품. 그러면 그게 나쁘냐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베라고 하는 자민당 정권의 이 이상한 짓거리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게
일본의 관광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가서 볼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 보게 되고 저도 괜히 그죠? 예, 이게 롯데몰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유니클로 매장이 있으면 유니클로 매장에서 누군가 뭘 사고 있어요. 어떤 할머니께서. 네. 그러면 그 할머니를 이상하게 한번 또 째려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 할머니는 아 몰라 나 살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런 불편한 관계를 왜 만드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만드느냐.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역사 강의를 워낙 했기 때문에 그치. 제가 뭐 여기서 역사 강의를 할 생각은 없고요.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일본의 지방 경제에 타격을 줍니다. 여기서 호사카 유지 교수가 말했던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일부를 마무리 짓도록 하죠. 뭐냐 하면은 요번에 태풍 링링이 와가지고 일본에 아주 큰 악영향을 미쳤죠. 근데 복구를 안 달랐던데요. 네. 그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얘기? 지금 예. 그 이제 15호 태풍이 오면서 그 이제 도쿄 전력에서도 그 이제 피해 복구를 조속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 아마 이제 늘 아베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피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예. 자국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어떤 노력보다는 늘 본인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제 한국 대기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외세에 어떤 그 눈을 돌리게 끓은 국민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요거와 더불어서 중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아베가 2020년에 일본 헌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헌법 조항 안에 자위대가 아니라 정상적인 일본 군으로 격상함으로써 침략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상 국가로 만들겠다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하나 더 그거는 숨겨놓고 표면적으로 꺼내놓는 이유가 있다 그래요. 긴급조치권을 정부가 가지는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 그거 악용해서 군대를 풀까봐. 그래 그거를 미군정에서 없애버렸다고 하는데 그거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태풍 피해 복구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자연재해에 따른 이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세상에 개헌을 절실하게 요구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불러 모으는데 악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야,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1868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정권 교체 아마 한 번은 했어요. 민주당이 예, 한 번은 했는데 그 금방 다시 뒤집어졌어. 그 150년 동안 계속해서 한 정권이 쭉 오게 되면 이렇게 돼요. 정치가 여러분, 이게 자꾸 바뀌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국민들 무서운 줄을 모르고 국민들이 절실한 거를 가지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필요에 악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관광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안 가가지고 손해보는 게 일본의 수도도 있겠지만 일본의 지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가현, 사가현 뭐 여러분들 이름도 뭐 그런 현도 있었어. 뭐 아이찌 뭐 이런 현들 있죠. 그런 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현들이 피해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스가 요시히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아, 그 아이찌 현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 아, 자기도 아이찌가 어디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예, 세코 요시히게 뭐 그런 장관들이 뭐 아, 그 이 저 시가현의 산업이 뭐 어째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 그 사람 경제 산업산이거든. 네, 아마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거를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지자체에서 그 이제 지자체에서의 어떤 노력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중앙 아베나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힘들어진 지방 소도시나 지자체를 그래서 이제 긴급 어떤 지원 자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행하고 있기는 해요. 네. 몇 조 원의 돈을 아유, 이제 값싼 이율로 어떤 재정을 도와준다거나 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베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 사실은 네.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번에 뭐 예, 그 얘기는 뭐 2부에서 계속 네. 이어가도록 하죠. 여러분 그 김수현 학과장님과의 첫 번째 토크멘터리 어떠셨나요? 전쟁사만 토크멘터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한일 관계도 토크멘터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1부에서 충분히
제가 옆에서 진행하면서 느꼈습니다. 네. 예, 백희성 학과장 저 말 많은 사람이 과연 2인 토크가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저만큼이나 말이 많은 사람을 모셨다라고 하는 거 하시면서 2부 순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예뻐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